오늘 극장 해보시는 데 어떠셨어요? 편안하게 말씀 한번 해보세요. 저는 긍정하게 재밌는 것 같아요. 네. 오히려 그냥 단순 엄청 단순하잖아요. 룰은 게임의 룰은. 그렇긴 한데 네. 이거저거 다 해도 되는 것보다는 계속 긍정을 해서 어디론가 가야 되니까 그게 가장 힘든 것 같아요. 네. 그 어디론가를 내가 정하는 순간 어려워져요. 그냥 흘러가듯이 물이 내가 어디로 흘러가야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흘러가나요? 바람이 어디로 불어야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부나요? 그게 아니죠. 흐름에 맡기는 거예요. 우리 그래서 처음에 연기하기 전에 흐름에 맡기는 터치 연습을 했어요. 움직임 연습을 했어요. 만약에 네. 어떠셨어요? 컨디션은 제일 안 좋았는데 네. 재밌게 한건 제일 재밌게 했어요. 네. 컨디션이 안 좋다는 생각이 안 들었어요. 진짜 잘못하신 거 튀어나네. 튀어나 몰입을 하니까 내 몸이 좋든 안 좋든 빠지게 되죠. 확실히 많이 개방됐어요. 그쵸. 어저께도 우리 그 수업 때도 얘기했지만은 연습을 하면 할수록 연기가 더 재밌어져요. 그쵸. 한 달 반 정도 연기를 했는데 벌써 이 정도 재미잖아. 그쵸. 앞으로 더 하면 할수록 더 재밌어지니까 더 열심히 또 편안하게 하면 돼요. 나 그럼 한 가지. 지림 컷. 그거 내가 알아서 할게요. 제발. 그거 내가 알아서 할게요. 아니, 하는데, 와, 이걸 해도 되나? 해도 돼요. 해도 돼. 욕 먹을까봐. 아, 지림 부분이 쑥스러운. 그럼. 나는 옷 때문에 그런 줄 알았는데, 없었으면 어떡해. 쑥스러운 거 아니야. 그럼요? 아니, 그 진짜. 예. 옷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진짜 무서운 분들이. 아, 본인이 연기하는데 제안을 주기 시작하면은, 연기의 폭이 어떻죠? 좋아하죠. 예, 그걸 알면서 그래.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사실. 그리고 그걸 진정히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상한 사람이지. 누가, 그걸 보고 누가 그냥, 본인만 지금, 괜한 그런, 걱정을 하는 거예요. 장난이에요. You're my heartbreaker. 처음 연기 해보셨는데 어떠셨어요? 제가 특별히 또 오신다고 해가지고 처음 그 연습에 참여하실 때 어떤 재미적으로도 그렇고 연습 그 내용이 그 다음에 좀 편안하게 마음을 여는데 긍정 놀이가 굉장히 효과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오늘 한번 같이 해봤어요. 어떠셨나요? 네, 되게 신선한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이런 거를 처음 해보고 해본 네. 기회도 없고 하니까 네. 다만 솔직히 부담스러웠던 건 있는 것 같아요. 네. 이 상황에서 어떤 대사를 쳐야 되며 어떻게 분위기를 그쵸. 내가 스며들어야 되나 네. 그게 계속 이제 머릿속에 있으니까 그쵸. 특히나 처음 할 때 더 어색해요. 네. 그거는 이제 영상 찾아보시면은 제가 계속 반복해서 하는 말이지만은 우리는 어색함을 떨쳐버리는 게 아니에요. 당연히 어색해. 시키는 나도 어색해. 당연히 연기 처음 시작할 때 어색하죠. 근데 어때요? 어색한데 조금만 연기를 하다 보면은 그 어색함이 봄에 그 고드름 녹듯이 사르르 녹듯이 사르르 사라져버려요. 언제인지 없어진지도 모르게. 그러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시험을 보는데 답을 다 알고 보고 미래를 다 예측하는 능력을 이미 다 가지고 있어. 그래서 연기도 처음 시작할 때 어색하지만 하다 보면 괜찮아질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냥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저는 스스로를 많이 이제 가둬놓는 편이거든요. 이걸 하면서 조금은 어쨌든 극이니까 저한테 욕을 하잖아요. 두 분 다 이렇게 해야 된다 욕을 하면은 못해 스폰서랑 못해야 될 부분도 이제 조금씩 놓으면서 막 이거 벗고 막 할 때도 강제로 느려 빼려고 일부러 긍정을 하게 하는 거예요. 이런 게 좀 그나마 좀 나를 내려놓는 부분인 건가 싶은 거죠. 평소에는 죽어도 안 했을 건데 이제는 이런 요소를 통해서 제가 조금씩 변화되는 모습을 직접 겪는 느낌이었다고 할까요? 네. 많이 도와드릴게요. 나 이렇게까지 생각해가지고 나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우리가 그걸 예시로 뭐 내려놓는다 그런 거 있잖아요. 막 나를 변화시키고 막 내가 변해야 되고 저는 근데 그 말이 어떤 의도인 줄 아는데 사실 조금 더 우리가 그걸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보자면은 내가 바뀔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한테 제가 소개해드리는 방법도 여러분 왜 바뀌어요? 우리
태어난 나 자신이 뭐 정답이 있고 없고 그런 게 있나요? 그런 게 있는 존재인가요? 바뀔 필요 없어요. 단지 지금 이렇게 연습 방법을 제가 제시해드리고 그렇게 하는 게 연기라는 걸 우리가 공부하기 위해서 모였잖아요. 그 연기라는 걸 하기에 매우 효율적인 방법이에요. 그 매우 효율적이니까 그 효율적인 방법을 익히는 거야. 그리고 연기라는 건 원래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효율적인 방법을 내가 스킬을 습득하는 거지 내가 다른 게 바뀔 필요는 없어요. 어색한 거는 연기뿐만이 아니라 이제 천천히 한번 유튜브 봐보세요. 수업 영상. 연기뿐만이 아니라 모든 테크닉은 처음 할 때 다 어색해요. 그건 연기뿐만이 아니라 햄버거 집 가서 햄버거 포장할 때도 어색하고 내가 집배원이어서 뭐예요? 편지 배달할 때도 어색해. 근데 하다 보면은 몸에 익고 편해지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체화하는 거. 처음에 흘러가는 거 할 때도 어때요? 어색하죠? 근데 한 30분, 40분 알아보면 어때요? 귀찮은 듯 편해져. 야, 진짜 자다 깨서도 할 만큼 귀찮은데 편해져야 돼요. 그냥 귀찮은데 편해진다는 게 어떤 뜻인지 알죠? 몸에 완전히 배겨서 그냥 안 해도 될 정도로 편해진다고. 그래서 연기를 그 정도의 수준으로 만들기 위해서 귀찮은데 편하게 나오는 수준으로 만들기 위해서 오래 하는 거예요. 계속 가상에 노출시키려고. 피? 귀에 피 안 나시죠? 몇 번 말했던 거죠? 거의 나 없이도 그냥 여러분들께서 말씀을 해주실 수 있을 정도잖아요? 그죠? 근데 내가 여러분들한테 여쭤보고 싶은 거는, 디프님 오늘 처음 오셔가지고 뭐 이렇게 잘했지만은, 여러분들은 이 놀이의 규칙도 알고 몇 번 해보셨고, 너무 간단한 거잖아요? 근데 왜 계속 내가 안 되고 뭔가 주저하게 되고, 왜 아니오라는 게 간간히 나오고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제 생각에 달라서. 제가 원했던 그 대답이랑 달라서. 내가 아까 처음에 말했잖아요. 우리 이거 지금 시작하기 전에 처음에 물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흘러가나요? 바람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흘러가?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뭘 하려면은 감독이 돼야 되고 작가가 돼야 된다니까요. 배우는 뭐예요? 지시받은 사항을 재밌게 표현하는 게 배우예요. 방향성을 갖는 게 아니야. 우리 지금 우리가 하는 게임이 무조건 긍정함이니까 특히나 이제 배우의 입장에서 무조건적으로 긍정을 했어야 됐는데 내가 원하는 방향? 그게 뭘까요? 그건 애초에 있지도 않아요. 있지도 않은데 내가 그냥 그렇게 생각할 뿐이야. 우리 만두님이 GD 연기를 했어요. 다른 사람은 관심도 없어. 근데 내가 혼자 위험하다고 생각할 뿐이야. 그 새끼보다 내가 못한 게 뭐야. 여기 와서? 디프님이? 디프님이? 어색하다고 막 연기를 하는데 뭔가 주저주저 하세요. 다른 사람은 아무렇지도 않아. 혼자 그냥 그게 어색하다고 생각할 뿐이야. 그거예요.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지 세상에 그런 게 아니야. 근데 그 내 예스 놀이를 할 때 약간 어려운 지점이 어떤 부분이냐면은 네. 그 예스를 한 사람만 하는 게 아니라 왔다 갔다 할 수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내가 뭔가 지시를 했어요. 상대 오케이. 그게 꼬이잖아요. 상대도 또 그러고 그게 꼬일 때 왜 꼬인 거 알아요? 내가 이 사람의 지시사항을 받아들일 마음이 없으니까 이 사람의 예스를 안 받아들이고 내 그 생각을 강요하기 때문에 꼬이는 거예요. 선행된 그 물음에 대해서 먼저 예스를 했으면 꼬일 리가 없잖아. 그냥 되게 재밌었어요. 갈수록 연습이 재밌어질 거예요. 왜? 여러분들이 더 잘하게 되고 더 나를 확장시키려고 하고 내 연기 폭을 더 넓히려고 할 테니까 더 재밌어질 거예요. 이야기도 더 다양해질 거고. 우리 첫 연습을 생각해 봅시다. 우리 첫 연습 때 뭐 했어요? 연애 얘기랑 가족 얘기밖에 안 했어. 2시간 동안 노잼이에요. 계속 같은 패턴이에요. 처음부터 완벽할 수는 없지만 차근차근 오래 걸리는 거예요. 이 작업은. 그러니까 제가 그 수업 방향성도 그렇게 가져가는 거지만 무엇보다 연기 수업이 어떻게 진행되어야 된다고 했죠? 파티처럼 즐겁게. 네, 파티처럼 즐겁게. 파티하듯이. 즐거워야 오래 할 수 있으니까. 괴로우면은 효율적이지 못해요. 왜? 괴로우면 오래 못하니까. 파티하듯 연기 연습을 하는 거예요. 오케이. 다 하셨나요? 네. 네. 수고하셨고.
잠깐 쉬다가 책 좀 한번 보죠. 네.